안녕하세요. 천신궁 황후신당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천신궁 황후신당에서 재물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살면서 금전을 들이지 않고도 재물의 운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청소예요. 집안을 깔끔하게 청소를 하는 건데, 자, 청소를 하면은 어디를부터 해야 좋은가? 이거는 현관인데요. 우리가 대부분 현관에 신발장이 있잖아요. 이 신발장 안에 신지 않는 신발 과감하게 버리시고, 신발장을 차례차례로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어느 집에 가보면 신발을 벗고 들어가려고 해도 자리가 없잖아요. 현관 입구가. 항상 현관 입구에는 지저분한 인테리어 소품보다는 깔끔하게 들어가는 입구를 좀 공간을 많이 비워두시는 게 좋아요. 재물의 운도 이렇게 공간이 부족할 때는 또 공간이 지저분할 때는 운이 들어오다가 나가버려요. 이렇게 해서 이제 현관을 좀 깔끔하게 해놓으시고요. 집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사는지가 나옵니다. 어떤 정신으로 얼마나 힘들었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현재 그분의 기운이 어떤지 그 집의 청소 상태를 보면 알수 있거든요. 정리정돈이죠. 우리가 이 거실을 좀 환하게 인테리어를 하셔도 항상 이 불빛을 좀 조명을 밝게 하시는 게 좋아요. 밝게 해야만이 내가 좋은 기운을 기운이 들어왔을 때그 기운을 다 받으실 수 있고, 특히 주방, 우리가 주방에서 많은 조화가 일어나죠. 주방에서도 냉장고 정리라든지 주변에 쓸데없는 물건 깔끔한 게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이 집에 청소도 좋고 주방도 깔끔하게 하는 거 좋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테리어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인테리어 부분에 왜 우리가 벽지를 발라도 거실 따로, 안방 따로, 뭐 주방 따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시는 건 좋은데 색깔을 쓰실 적에 세 가지 이상을 쓰지 마세요. 색깔은 딱세 가지를 정해서 그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서 인테리어를 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어지럽게 밝은 색또 어두운 색을 막 조합해서 조화로움을 이루신다고 여러 가지 색깔을 한꺼번에 써버리면 정신이 없어요. 어지럽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이상 색깔을 쓰지 않는 것이 좋고요. 또 이렇게 천장을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집에 다 천장이 있잖아요. 그 천장은 좀 높게 하시는 게 좋아요. 천장에 낮으면 그 기운이 자꾸 눌리는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천장을 내가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 인테리어를 한다, 또 내가 새로 집을 구한다 하실 때는 천장을 한번 보세요. 네, 그래서 낮은 천장보다는 높은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주택에 사시는 분들, 자, 주택에 이제 우리가 들어오는 현관문 앞에 이렇게 올라가는 층이 높다? 그러면 우리가 발을 이렇게 뛰기가 힘들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 이렇게 집을 보면 항상 어느 집이든 디딤돌을 놨어요. 돌로 놓든 나무로 놓든. 그래서 우리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손님이 오든 내가 내 집을 드나들 적에 이게 높은, 한 번에 높게 올라가시는 것보다는 어떠한 디딤돌을 놔라. 예쁜 거면 더 좋겠죠? 그래서 디딤돌을 밟고 올라가는
기운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아파트나 빌라 사시는 분들, 우리가 현관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냥 거실로 통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현관하고 거실하고 중간에 그 입구에 중간 문을 하나 달아보세요. 그래서 여름에 에어컨이 틀어도 찬기가 바깥으로 많이 새지 않을 것이고, 겨울에는 난방이 잘 되면서 들어왔던 복이 새지 않게 중간문을 하시는 쪽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천신궁 황후신당에서 돈 안 드리고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방법, 재물운을 유지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